다음은 송호섭 총무로부터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. 예, 그 어떻게 총무를 맡게 돼가지고 이렇게 중책으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. 예상의 모임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다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일하는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총무를 맡은 지도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그 아무 액션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작년 그 세일사 충순이 할아버지 세일사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소홀했다는 걸 느끼고는 좀 열을 내서 뭐 하려고 했지만 역시 오늘 같은 날도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부탁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. 재정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 4대 해당단에서 인수받은 기금이 총 4,329만 1,523원 이 팜플릿에 이 밑에 참고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4대 들어서 수입 총액이 231만 9,169원이요. 이 중에서 이자 부분이 136만 7,169원으로 가장 큽니다. 그런데 사실 참 제가 놀란 것은 우리 종친회가 이렇게 기금을 많이 모은 데는 제가 출장부를 보니까 참 그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고 남겨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 아까운 재원이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또 과실이 이렇게 계속 뭐 연간 뭐 백 몇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데는 이 종친회 하나의 씨앗이 큰 씨앗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잔조금도 특별히 뭐 모으진 않았지만은 그냥 식비 잔조금을 그 성 호자 제자 그 선배님께서 해주셨고 그 송대성 박사님께서 전번에 청년회 모임 때도 기금으로서 30만 원을 낸 그래서 75만이 됐고요. 기존에 있던 유선 전화를 반납을 하면서 그 보증금이 20만 2천 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다 입금이 돼가지고 또 지출액은 세일사 참석 행사비가 2010년에 45만 원이 들었는데 참고로 그때 그 송술자식자 전 회장님께서 차량을 내주셔가지고 기금이 많이 적립이 세이브가 됐고요. 그다음 올해 경비로 이제 차량 준비하고 10대 합쳐가지고 104만 6천 원 나갔고 그 기간 동안에 추기금, 조의금 또 평상공 할아버지 그 세일사 잔조금 합쳐가지고 65만 원 지출이 됐고요. 그리고 이번 모임 경비와 신년회 준비금으로 신년의 준비금하고 기존 모임 경비 합쳐서 106만 7,070원인데 제가 이 계산을 한 것은 잔조금에 45만 원을 넣어서 식비도 45만 원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21만 3,070원이 지출이 돼가지고 현재 기금 잔액이 4,239만 7,622원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걸 잘 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종친회가 발전하는데 힘을 쓰고요. 또 우리 그 기금 지출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는데 이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면서도 또한 그 돈을 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재정 보고를 하시겠습니다.